네, 오늘은 여기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모바비 프로그램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설치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센스 계약 약관에 동의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금방 끝나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여기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안 돼요. 꼽표가 있습니다. 꼽표를 누릅니다. 꺼줍니다. 꺼준 다음에, 이 폴더 안에 보시면 크랙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있고. 자, 그러면 이 탐색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탐색기입니다. 이 탐색기에서 보기라는 옵션이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1 버전, 윈도우 10 버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에서 표시에 들어가신 다음에 파일 확장명을 켜줍니다. 켜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숨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항목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기에서 표시에서 파일 확장명과 숨김 항목이 두개다 켜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크랙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사용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사용자 폴더가 있습니다. 사용자 폴더로 들어가셔서 APP 데이터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 항목이 숨김 항목입니다. 그래서 숨김 항목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이 폴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숨김 항목을 체크해 주셔야지만이 이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APP 데이터를 두번 더블 클릭해서 또 들어가신 다음에 로밍이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 로밍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모바비 비디오 에드 플러스 프로그램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좀 전에 복사했던 두 개의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바비라는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은 비디오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업데이트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절대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을 다음 버튼을 계속 누르셔가지고 건너뛰기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